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제가 요 아이를 한번 담아봅니다. 아침에는 시간도 없었고 조금 근데 여기 보세요. 아니 이렇게 활짝 폈어요. 너무 예쁘죠? 와, 색깔도 진짜 빨강 색깔이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엄청 예뻐요. 여기 요거는 백합. 여기 예쁜 백합도 아직 아주 젊은 청춘이에요. 젊은 청춘. 싱싱하다는 얘기예요. 꽃이 여기 싱싱하잖아요. 얘랑 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지가 않고 이렇게 자지간 이상해졌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얘도 청춘이거든요. 근데 얘는 얼굴에 기미가 꼈어요. 백합 얼굴이 깨끗하지가 않고 이렇답니다. 여기 한쪽에 제가 이렇게 초화를 또 심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요 아이 지금 오니까 요 꽃을 보네요. 아유 예뻐. 진짜 초화는 제가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는 걔는 꽃도 빨리 폈지만 지금 이제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없는데 여기는 지금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요 아이들이 몇 개 이렇게 피고 있어서 너무 예뻐서 얘는 진짜 하나만 보고 있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하나름 있어도 너무 예쁘고 초화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요게 조금 요 아이가 조금 갑설하죠? 아침부터 피어지는 게 아니라 오후가 돼야 피어주니까 조금 아쉽죠. 아, 그래도 예쁘죠? 너무 예뻐서. 초아와 진짜 요 아이를 보면 진짜 다 반해버린답니다. 너무 예쁘죠, 초아? 어머, 여기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접시꽃 피었습니다. 아, 얘 겹이에요, 겹. 겹이네요, 겹. 어머나 세상에, 너무 예쁘다. 어우, 예뻐. 얘 진짜 예쁘죠? 어머, 겹이에요. 얘는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많이 맺혀줬어요. 여기 이렇게. 어머, 이제 계속 이렇게 필 모양이에요. 대전에 사시는 구독자님! 접시꽃 이렇게 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접시꽃 씨앗을 또 보내주셨던데, 그것도 또 한번 심어 봐야죠. 요거는 제가 키우던 아이 거기서 이제 모종이 하나 있길래 여기다 이렇게 심었는데 얘는 올해 꽃은 못 봐요. 그냥 올해 이렇게 이제 잘 살아 있기만 하면 된답니다. 아이고, 요 바로 앞에 글로디올라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이고 예뻐. 근데 요 아이들도 꽃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꽃이 하나씩 이렇게 피어주죠. 오늘 제가 아침에는 눈맞춤 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보고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글로디올라스가 이렇게 꽃이 얘가 한 이틀 정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꽃을 계속 보여주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죠? 글로디올라스. 아우, 하늘바라기. 보면 볼수록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진짜. 꽃이 아주 한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예쁘답니다. 하늘바라기. 이제는 요 아이는 이제 질 때가 됐나봐요. 지저분하죠. 이제 요 아이 꽃대를 잘라줘야 되겠어요. 얘는 그냥 번식도 잘해요. 씨가 아니더라도 번식을 잘하는데, 어머나, 요거 보세요. 다할리아. 어머, 예뻐. 색깔 진짜 너무 예쁘다. 얘는 요런 빨강하고 달라요. 요거 보세요. 다르죠? 요건 대륜이거든요. 요건 대륜인데, 어머, 얘 색깔이, 이거 빨강도 아니고, 와인 색깔? 어머, 얘랑 비교해볼게요. 얘랑. 얘 좀 보세요. 얘랑 똑같은 아이예요. 폼폼 다할리아. 얘는 폼폼이에요.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있는 요 아이는 폼폼 다할리아. 이렇게 일반 이런 다할리아들은 이렇게 피잖아요. 그리고 요 아이 민달팽이가 잘라 먹은 아이, 요 아이도 이렇게 꽃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요것도. 이건 이제 아직 덜 폈네요. 근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아주 그냥 민달팽이가 아주 잘라먹는 바람에 아이들이 여기 줄기가 엄청 많고 꽃이 이렇게 계속 맺히고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이뻐요. 근데 작년에 봤던 아이가 어떤 거지? 작년에 제가 이 구근 관리했던 거는 아마도 못 나왔나 봐요. 못 나왔는지 혹시 작년 얘가 작년하고 똑같은 아이? 얘가 작년 아이인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 다 하려는 지금 평월 동안 작년에 늦게 씨앗 발화가 돼가지고 너무 어린 거라서 제가 겨울 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 노지에 나오면 얘는 줄기도 빨리 생겼으니까 꽃도 빨리 펴줄만 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잠을 안 재워서,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아이고 흰초롱 여전히 예쁘게 계속 피워주고 있고요. 어머나, 이 대모루, 빨간 대모루 죽네요. 어머나, 대모루 얘 물렀나봐요. 얘는 봄부터 있던 아이고, 얘는 빨간 거 아주 특이하게 생긴 앤데, 얘가 뿌리가 녹았나? 얘는 왜 죽을까요? 돌아가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거 외성종 부처꽃,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저거 부처꽃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꽃이 이렇게 생겼고, 이건 외성종이고, 이거는 키가 제 목까지 올라오는 아이예요. 키가 엄청 크거든요, 얘는. 근데 꽃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좀 뭔가 꽃 모양은 비슷한데 피는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얘는 그리고 이렇게 가지가 엄청 많이 이렇게 나는데, 얘도 이제 가지가 이제 점점 뻗어나가긴 하네요. 이렇게 여기도 꽃대 올라오고 있고, 꽃 한참 보여줄 듯 합니다. 이거 부처꽃이에요. 너무 예쁘죠? 꼭 혹사 그 리아트리스 같은 느낌. 리아트리스는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얘는 대부분 꽃들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피어 올라가주죠. 이거 외성종 부처꽃이랍니다. 이게 바로 리아트리스. 이 리아트리스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요 아이는 이제 제일 먼저 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래까지 내려갔어요. 거의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간 거 보니까 이제 수명이 이제 거의 다 될 듯합니다. 요거는 이제 피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아이도 애기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미스 페페 플록스 진짜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미스 페페 플록스입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수잔데도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아니 자란 게 아니라 꽃이 많이 피어지네요. 수잔데의 꽃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특이하죠. 지금 가지가 아주 이게 이제 다 피어지면 어마무시하겠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거 수잔데입니다. 빨간 수잔데. 접시꽃을 보고 나니까 왠지 얘가 별로 안 이쁘네요. 너무 간사한가요, 제가? 이 위에 지금 이렇게 또 계속 씨도 맺히고, 제가 씨를 계속 이렇게 지는 아이들 이렇게 계속 잘라주고 있거든요. 잘라주고는 있는데 꽃도 계속 피고 씨도 계속 맺혀지고, 이거 보세요. 잘라주면 꽃이 이렇게 또 맺혀서 또 피어주고 계속. 근데 얘도 꽃 피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바로 꽃이 바로 지더라고요. 그래서 따주기가 너무 바빠요. 막 엄청 따주고 있습니다. 얘도 이쁘죠? 얘도 핑크색이에요. 제게 빨리 펴야 되는데, 제 거는 아주 빨간색. 진짜 예쁜 빨강이거든요. 요 보세요. 꼬리풀 다 잘라줬더니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구, 나팔날이 이제 다 거의 다 졌어요. 다 지고 있어요. 너무 아쉽죠. 요런 아이들 너무 빨리 지니까 백합이 단점인 것 같아요. 요건 나팔날인데 나리꽃도 마찬가지죠. 너무 빨리 진다는 거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 이제 화이트 캔디는 계속 하나씩 활짝 피워주고 있습니다. 예쁘다. 이거 보세요. 접살풀꽃 또 이렇게 피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다 피어가지고 씨가 맺혔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새로운 꽃들이 이렇게 피어주니까 너무 신기반기합니다. 요 좁쌀풀. 저에게 나눔 받으신 분들 좁쌀풀 이렇게 또 피고 그런답니다. 너무 매력있습니다. 요 좁쌀풀.
요 바늘꽃도 이제 요 피기 시작하네요. 요게 외성종인 것 같기도 하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아직 어려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우 장미 예쁘다. 핑크색 장미 너무 예뻐요. 요거 보세요. 에버그로우 루비 찔레장미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계속 여기서 꽃을 안 보여줬는데 이제 또 꽃을 보여주네요. 진짜 요 장미 너무 예쁜, 아니 찔레장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고급지죠. 완전 너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그 청주 매주님 영상을 보니까 오늘은 또 무슨 꽃이 새로 피어졌을까 진짜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오셔서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침마다 저도 와서 보면 오늘은 무슨 꽃이 또 어떻게 피어졌을까 되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답니다. 올 때마다 설레임 가득 안고 오죠. 그러면 어김없이 이 아이들이 예쁜 꽃으로 피어서 또 저를 또 반갑게 맞이해준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씨앗 뿌렸더니 씨앗 발아돼갖고 나온 아이들이에요. 제가 올해 꽃밭을 이렇게 옮겨오느냐고 이 아이들을 그렇게 막 빨리 뿌려주지도 못했거든요. 늦게 뿌려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나올까 했는데 여기가 워낙 물도 잘 줄 수 있고 얘네들이 여기서 환경이 여기가 더 좋았나 봐요. 저쪽 개천에 있을 때보다 여기가 더 좋았는지 씨앗이 이렇게 올라와서 벌써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씨앗이 너무 늦게 나와서 제가 겨울에 너무 어린 아이는 집으로 데리고 갈 정도로 늦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긴 벌써 올라왔고 이렇게 다 꽃이 맺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과연 다 색깔이 다 같은 색깔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아직 저희가 꽃을 못 봤는데 얘는 화초예요. 꽃은 꽃나무는 꽃나무인 것 같은데 얘는 요렇게 꽃봉오리 잡은 거는 봤는데 얘 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얘가 뭐예요? 얘는 잡초예요. 꽃이에요. 뽑아버려야 되나? 얘 존재를 몰라서 얘는 저는 작년에 요런 애 키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에서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 꽃을 못 봤어요. 제가 뽑아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꽃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아 드디어 백합밭에 왔습니다. 아니 백합? 아니다. 백일홍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아 진짜 볼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한 요 공간. 와 지금 요거 보세요. 발렌타인 자스민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꽃이 많이 폈죠. 향기 한번 맡아볼까요? 초코 향이 난다고 했는데 약간 향이 나요. 초코 향이라고 하니까 초코 향인가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나지도 않고 연하게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예쁘게 란타나도 여전히 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여기 기생초 다 뽑아버렸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이제 다 뽑아서 버렸답니다. 그리고 저쪽에 불새도 이제 꽃이 피어주네요. 아우 예쁘다. 백일홍 아우 백일홍 너무 예뻐. 너희들 너무 예쁜 거 알아? 내년엔 진짜 백일홍 진짜 더 많이 심어야 되겠어요. 요거 보세요. 불새 이렇게 꽃이 폈어요. 이거 보세요. 불새 같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다 꽃이 맺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겨울에 한번 꽃이 피었다가 진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꽃이 맺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란타나, 발렌타인 자스민, 백일홍, 불새나무, 난리가 이런 난리도 없어요. 이런 난리는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요거 보세요. 새로 올라오고 있는 백일홍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야 진짜 예쁘다. 아 행복해.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한 저희 꽃밭이랍니다. 메리골드도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네요. 여기는 노란색이랑 황금색이랑 노란색이 이렇게 서로 두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여기 요거 이제 씨앗 뿌려서 이렇게 올라온 애들. 얘네는 자연 발화가 아니라 제가 은하의 정원님이 보내준 씨앗
뿌려가지고 이렇게 난 자리랍니다. 제가 한동안 이쪽에 와서 이 장미들, 찔레 장미들을 쳐다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아유, 여기 그렇게 풀을 뽑아줬는데도 또 돌아서면 풀. 응? 돌아서면 풀이에요, 돌아서면. 요거는 하얀 찔레 장미인데 얘가 저쪽에 얘보다 더 큰가 봐요. 이렇게 꽃을 부지런히 잘라줘야지 이렇게 이쁜 꽃들이 올라오는데 얘네들이 제가 안 저기 했더니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찔레 장미, 아니 이거 뭐지? 웨딩 찔레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꽃밭 다닐 때 가위는 필수예요. 가위는 꼭 들고 다녀야 돼요. 가위는 이렇게 꼭 들고 다녀야 언제 어디서든지. 근데 요런 아이들은 여기 힘들까요? 요거 노란 건데? 여기도 노란색? 오렌지색이었던 것 같은데? 요렇게 얘도 얘는 지금 꽃이 없어요. 이렇게 어리답니다. 이렇게 얘는 어구 완전히 그냥 안 잘라주니까 새순도 올라오고 요 꽃도 여기 꽃도 올라오죠? 아이고 여기도 지저분하고 여기 보세요. 유홍초 별 유홍초 제가 여기다가 몇 개 뽑아다 심었어요. 지금 저쪽 밭에 별 유홍초가 난리가 났잖아요. 엄청 많이 났는데 지금 제가 요 아이들만 데리고 왔어요. 그냥 여기 담장 타고 올라가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개하고 똑같은 아이인 것 같아요. 꽃을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근데 질 때 되면 이렇게 청색 푸른색이 나나 봐요. 이렇게 푸릇푸릇하네요 꽃이. 요 아이들이 이제 얘가 좀 더 크니까 근데 담장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생각보다 건강해요. 근데 벌레는 생긴 것 같지 않은데 저녁에 얘네들 다이충 이제 지금 가기 전에 오늘은 다이충을 좀 뿌려주고 가야 되겠어요. 무슨 벌레 똥이 있는데? 똥일까? 뭐 까만 게 뭐가 이렇게 까만 게 있는데 이게 여기 벌레가 먹었다. 여기 벌레가 먹어서 이파리가 없어요. 여기 이제 다이충 뿌려줘야 되겠어요. 보면 이런 거는 벌레가 온 거예요. 벌레가 와서 지금 잎을 다 갉아 먹잖아요. 그래서 찔레들은 이렇게 벌레의 습격을 아주 잘 받아요. 그래서 수시로 약을 쳐줘야 돼요.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진딧물 이런 찔레장미 이렇게 오는 벌레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이칭 진짜 다이칭은 써봐야지 알아요. 진짜 그 써보면 효과 진짜 좋거든요. 얘는 저하적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담장으로 오늘은 아직은 이제 다이칭을 먼저 뿌려줘야 되겠어요. 이게 비누풀 꽃인데 비누풀 꽃도 이제 이렇게 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그냥 아예 미련 없이 이렇게 다 잘라줘요. 이렇게 다 잘라주면 또 꽃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피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지는 아이들 여기 지저분하잖아요. 다 잘라줘요. 이렇게 그러면 또 새 꽃이 금방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아이들은 빨리빨리 잘라줘야지 금방 또 올라온답니다. 요거는 아직 안 핀 거 이렇게 그냥 미련 없이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야 새로 올라오는 꽃이 힘을 받고 근데 얘가 번식이 엄청 잘 돼요. 얘 좁쌀풀만큼이나 번식이 잘 된답니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 이제 지금 피고 있는 아이 여기 이제 잘라줘야 되겠다. 부지런히 잘라주셔야 예쁜 꽃을 계속 볼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녁에 아침이 아닌 저녁에 지금 해는 넘어가고 해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이렇게 여유 있게 눈 맞춤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여기 요 아이들 루드베키아 미니 종들이잖아요. 요 아이들 이렇게 싹 잘라주면 또 새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너무 예쁘죠? 루드베키아 얘는 키도 크지도 않고 이렇게 미니종으로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아, 오늘도 제 영상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